저는 지금 파리에 도착을 해서 제너레이터 파리라는 호스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사이트에서 보기에 되게 깔끔하면서도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여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8인실 중에 이제 6번 침대를 사용합니다. 호스텔들은 거의 다 2층 침대잖아요. 근데 저는 2층에서 자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항상 1층 침대를 해달라고 꼭 리퀘스트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그 리셉션에서 말해줬더니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리퀘스트가.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이쪽 침대가 제 침대입니다. 제 침대고 제 캐리어. 어쨌든 그래서 잘 도착을 하고 잘 체크인을 했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완전 기대 이상. 내가 런던에서 호스텔이 되게 실망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아, 좀 아쉽다. 좀 깨끗하진 않구나. 약간 그냥 그래서 아, 유럽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나는 유럽 여행에서는 런던이 처음이니까 아, 건물들이 다 오래되고 뭐 유럽은 이런 느낌의 호스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전에 이제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랑 이렇게 가봤는데 그때는 되게 그냥 깔끔하고 크고 막 잘 돼 있고 이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런던 와서 되게 시설이 노후된 걸 보고 아 원래 이렇구나 했는데 아니네요. 그냥 호스텔마다 다른 거구나. 되게 좋은데요? 엄청 깔끔하고 되게 환하게 빛이 들어오고 너무 환해서 제가 여기 커튼을 좀 쳤거든요? 어쨌든간 숙소 너무 대만족이고 제가 이제 또 카메라 돌려서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만족스럽고 그리고 런던이랑 다르게 되게 화창한데요, 날씨가? 별로 안 추워. 그리고 뭐 이래도 되나? 별로 이렇게 차이 안 나는데 굉장히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세면대 거울 있고요.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긴 샤워실이에요. 드라이기도 구비가 되어 있고 런던에선 구비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여기는 이제 수건들 걸게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창문으로 햇빛이 쳤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건 제 코트고. 여기가 제 침대예요. 어? 불 켜고 갈 뻔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되게 잘 돼 있고. 괜찮죠? 시트도 이렇게 다 깔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뷰가 너무 예뻐요. 아무튼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걸 너무 오랜만에 보니 기분이 너무 좋네. 햇빛을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날씨가 엄청 맑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파리도 좋고.
가고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호스텔 다시 가게 됩니다.
Trees have names in the Netherlands. Ok, je vais traduire ça, je crois. Donc, il a amené un morceau qui s'appelle Odila. C'est le nom d'un arbre qu'il aime bien, visiblement.